바로 이것은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지승묘라고도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산 서쪽 능천 따라 해발 350에서 250m 지점에 18기어의 고인돌이 세 군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낙조봉에서 고려산 정상으로 가는 길 사이에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의 부족장의 무덤. 여기 산의 정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능선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맞네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고인돌 행태로 해가지고 무덤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여기는 큰 돌입니다. 여기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강화군 84라고 있고 여기 고인돌인 것 같고요. 저 뒤는 85, 83 쭉 있습니다. 여기 84가 가장 크네요. 83 있고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86, 88, 87 쭉 있네요. 이렇게 고천리 고인돌 무덤을 지나가지고 다시 정상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 짖는 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고려산 정상길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고인돌 무덤 형태가 두 번째로 무덤군이 놉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지승묘라고도 부른다 되어 있습니다. 쭉 큰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돌이 있습니다. 저기 80이라고 있고 여기 81이라고 여기 굉장히 크네요. 지금 돌이 깨어졌네요. 여기 81 저쪽에 79, 78, 82, 77, 76, 75 저 맨 끝에가 한 74까지 있고요. 왼쪽으로도 이 통로 사이로 72하고 73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고인돌군을 봅니다. 저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을 이 고려산에서 두 번째 봅니다. 큰 나무가 있고 아까 하나 봤고요. 여기서도 커다란 고인돌군이 있네요. 길 통로가 가운데로 있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마 여기도 고인돌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커요. 여기 큰 고인돌군들이 있고 이것도 뭐 일부러 이동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죠. 저 앞에 축구공처럼 둥근 공도 있어요. 치는 것처럼 저 앞에도 군데군데 일부러 올려놓은 듯한 그런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 고인돌처럼 엄청나게 큰 돌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서 있기는 좀 쉽지 않죠. 사람이 일부러 세운 것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